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이 지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있는 와중에 백신이 개발되었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나 희귀혈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요. 저희 성지병원의 직원들 또한 두려움이 컸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환자분들의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나와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 걱정만 하기보다는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을 알고 접종하는 것이 어떨까요? 백신 접종 후 주의할 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바로 기가하지 말고 접종 기간에서 15분에서 30분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는 15분간, 과거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는 반드시 30분간 계셨다가 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기가 후에는 최소 3시간 정도 안정을 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만약 39도 이상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시는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접종 당일과 다음 날은 과격한 운동 및 음주를 삼가주셔야 합니다.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해주세요.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외에도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예방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접종 부위에 통증, 붓기, 발적이 있고 열이 나거나 속이 메스껍고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대부분 2일에서 3일 이내 저절로 좋아집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또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해서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휴식을 취해주시면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접종 전 미리 해열 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전신 통증이나 발열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복용하세요.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2일 이상 접종 부위에 붓기, 통증, 발적 등이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만일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 혈전과 관련된 소식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혈전은 매우 드문 확률로 발생한다고 알려졌지만 백신을 접종하신 직후 또는 2주 이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르게 내원하시어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 후 숨이 찬다던가 호흡곤란, 흉통, 다리 붓기, 복통, 심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단순히 약물을 복용하시는 것보다 응급실에 내원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